최소 3천만 원은 넘어 보이는데? 저거 하나에 3천. 3, 6, 9. 미쳤다, 미쳤어. 서민의 종이라며. 이렇게 사치스러운 종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이번 토론에서 확실하게 밀어내야지. 콧불소만의 신선한 매력으로. 아니,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잠깐만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니, 숨을 못 쉬겠어, 숨을! 좀 참아봐. 뭘 참아? 여보세요? 나 코뿔소예요, 네? 코뿔소 우경수! 아니, 무슨 코뿔소가 이런 쫄쫄이 몸을 집어넣고... 아, 나 이래가지고 나가서 무슨 여성 노동자 해방이니 뭐니 외쳐봐. 이 땅의 자매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프로가 됐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이딴 거 입고 프로 소리 듣느니 차라리 홀딱 벗고 또라이 소리 듣겠어요. 아, 나 진짜... 벗겨 말고 왜 안 벗겨? 아, 나와봐! 서민정 백재민은 선수야. 카메라의 맛, 조명의 힘, 본인의 매력을 정확하게 하는 A급 광대. 제스처, 눈빛, 호흡 하나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로 대중을 갖고 놀 거라고. 근데 우리 오경수 후보님은 저쪽에서 한마디 공격이라도 들어오면 눈에 핏발 세우고 목젖 열고 저희가면 불타서 열변을 토하겠지? 그럼 자세는 흐트러질 거고 맵시는 떨어질 거고 말끔하고 헌칠한 서민전 백재민 사이에서 후보님 외모의 약점은 도드라질 거고 시청자는 오경숙의 진실한 목소리보다 오경숙의 망가진 이미지를 먼저 기억할 거고 풀뿌리 진액 시즌 2 개봉박도 바보지라 생각하고 견뎌. 맨몸으로 나가 싸우긴 아직 기술이 부족하니까. 왜 그런 눈으로 봐? 이건 비겁한 방식이 아닌데? 아! 이건 토론이 아니라 정치쇼야. 지금 필요한 건 꿈틀대는 에너지야. 시청자의 눈을 한 방에 자극하는 강렬하고 싱싱한 오경숙만의 컬러. 수습을 못하는 긴 머리는 사족이야. 더 짧게, 좀 더. 턱선이 날렵해서 보이시한 헤어도 잘 어울리겠어. 표정을 많이 쓰니까 눈매랑 입만 강조해서